갈짝성 야간 혈색 소녀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. 희귀 질환으로 걸리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좋은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. 어릴 때부터 자주 쓰러지는 증상이 있었던 16살 소녀입니다. 어지럽고 계속 기절할 것 같고요. 걸어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생활하는 편이죠. 예은이의 병명은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인데요. 극심한 빈혈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. 속상한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아마 같은 병에 걸리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이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방출된 내용물이 몸속에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에는 230명가량의 환자가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빈혈과 복통 증상이 있고 혈뇨를 본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. 합병증도 다양합니다. 혈관이 자꾸 핏덩어리가 생기고 그 다음 이제 콩팥 기능이 자꾸 나빠지고 폐에 이 혈압이 자꾸 올라가요.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은 골수 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수혈이나 약물 복용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쳤습니다. 그런데 지난 2007년 이 질환의 효과적인 신약이 미국에서 승인됐는데요. 미국 혈액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66.8%였던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신약 치료 후에는 95%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. 그러나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보체로 인한 공격을 차단시켜주는 표적 치료제예요. 그런 보체로부터 공격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깨지지 않고 용질이 일어나지 않죠. 그래서 빈혈도 안 생기고 그 후에 합병증도 안 생기는 것이죠.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은 증상이 다양한 만큼 진단이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.